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네? 인공향, 색소 안 들어갔다. 감미료 안 들어갔다. No. Nope. No. 네. 또 재밌는 게 이렇게 보시면 아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반 녀석들 돌아왔습니다. 약반 녀석 1, 약반 녀석 2. 저희가 요즘처럼 너무 그 건강을 잃기 쉬운 그런 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평소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 이런 것들 좀 소개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 흥행 보증 수표 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 가루 비타민을 먹었잖아요. 네네. 근데 물을 원래 물 타서 먹는 거. 네. 그냥 먹는 바람에 현재 집에서 요양 중. 농담이고 리액션을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다음번에 한번 부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 보다 보면 그분밖에 안 보여요. 저는 저만 사실... 보이던데. 지금 이주 앵커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진짜요? 신발입니다. 오! 는 아니고. 이렇게 딱 까보면 이게 뭐예요? 에너비티. 흡수력이 좋은 마시는 활력 에너지. 자, 그럼 이 제품을 왜 가져왔느냐? 네. 이거는 약간 저 같은 사람들. 잘생긴 사람? 아니, 아니. 저처럼 이제 평소에 운동을 많이 못하고 네네. 약간 살이 이제 불고 있으면 근육이 감소합니다. 그 근육 감소를 조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확히는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네. 이거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서 대신 이거를 꾸준히 먹었을 때 그 근육량이 올라가는. 근육이 감소하면 동반되는 질환들이 좀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좀 기분이 나빠요. 근육이 감소하면 이 혈액이 공급이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네. 막 이렇게 돌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걸어 다니는 게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거 아시죠? 네. 그 근육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심장으로 밑에 있는 피를 쏘아 올려주는 힘도 약해지는 네, 거고. 네. 그리고 당연히 심장도 약해지고 몸 전체가 다 그렇죠. 약해지겠네. 아,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질환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 네. 고혈압이라든지. 저 또 맞힌 거예요? 네. 아, 역시 뼈속까지 봐요. 뇌졸증. 네. 저 같은 사람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고지혈증. 아, 진짜요? 제가 겪고 있다는 건 아니고 아니, 겪고 있다길래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건강관리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으로 조금 더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이 근육 감소증에 굉장히 이제 효과 있다고 알려진 그런 물질은 네. 엘카르티닌 엘카르니틴 이 엘카르니틴은 찾아보니까 채소에 많이 없대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채식을 막 하는데 건강이 약해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육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카르티닌은 카르니틴 아 카르니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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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고기에 많이 들어있대요. 근육을 좋게 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육고기를 많이 먹자니 고지혈증에 걸려버려. 그렇죠. 그럴 때는 카르니틴 네. 먹으면 되는 거죠. 근육량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은 골다공증 뼈로 힘 받는 걸 근육이 대신 받아주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 네. 노화 방지. 아, 요즘에 친구들이 저한테 너무 늙었다고. 저는 동창이라 안 나가요. 가면은 약간 이런 사장님! 이러면서 자 그래서 네. 일단 이제 준비를 해본 이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에너비티예요. 네. 마시는이네. 심지어 비타민도 네. 아니에요. 활력 에너지 에너지입니다. 이거 처음 까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까봤습니다. 제품을. 좋습니다. 와우. 와, 이거는 기가 막힌다. 이거 진짜 고급스러워. 14가지 비타민과 멀티 미네랄.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병이 무겁진 않아요. 여기 또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어요. 저도 지금 그거 보고 있었어요. 살짝 뜯을 수 있게 이렇게 쭉 기가 막혀. 오! 와. 여기에 용법, 용량, 내용물, 그렇죠. 내용 성분. 와, 이거는 약간 진짜 아이디어다. 와, 그러네.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들어있는 거 보면. 에너지 대사, 체내 에너지 생성, 엽산, 비타민 D, C, 마그네슘, 아연 있네, 아연맨. 아, 아연 있네. 진짜. 근데 이번에 계속 제품을 여러 가지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아연이 정말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아연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또 한 가지의 꿀팁. 파란색 요 알 수 없는 물체가 하나 있었어요. 자,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구멍이 두 개예요. 구멍 두 개. 이거를 이렇게 껴서 우리 그거 있잖아. 1.2리터짜리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냐? 와, 이거는 이거 정말 아이디어다. 아니면 어르신도 이게 뚜껑이 작으니까 잘 따죠. 와, 이 정도 도구가 있으면 100세 이상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다 까자마자 올라오네. 왜 물을 들어요? 건강한 맛이야.
아직까지 약간 찌릿찌릿해. 전 어떤 맛이냐면 그 노마이프나 텐텐을 물로 마시면 이런 맛이 날 것 같아. 글쎄 모르겠어요. 노마이프 텐텐은 왜 먹는 거예요? 어린이. 아니 제가 철분이 굉장히 많을 때 나는 그 맛 있잖아요. 창살 같은 거 이렇게 혀 대고 있으면 나는 그런 맛이에요. 거긴 혀를 왜 대고 있냐고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겨울에 혀가 붓는지 안 붓는지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네? 인공향, 색소 안 들어갔다. 감미료 안 들어갔다. No. Nope. No. 네. 또 재밌는 게 이렇게 보시면 아마 유리병 아니야? 유리병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플라스틱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 아이가 활동량이 많은 고등학생이다. 가방에 하나씩 탁 던져놔도 깨질 위험은 없다는 거. 그러네. 그렇죠. 저는 일단 아무튼 선물을 하는 입장, 받는 네. 입장으로 딱 느꼈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금색이 많아. 박스가 재밌네. 이거는 뭘 또 받았어요? 여기가 네. 아래 점선이 있습니다. 오, 이야. 이렇게 딱 세팅을 해두고 그 식탁 위에 딱 하나 있을 때 네. 이 집은 약간 부잣집이다라는 느낌을 확 줄 수 있는 이 제품에 대한 총평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건강하고 싶은 돼지들이요. Like me. 근육량이 필요하다면 네. 이런 제품 괜찮고 이렇게 좀 고마운 분들 선물할 때는 이런 거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굉장히 줄 수 있다. 네네.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면 좋은 선물. 아, 건강을 챙기시라고. 이주 앵커가 이렇게 부모님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괜히 건강한 돼지 이런 드림을 쳐서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네. 에너비티 여기까지 끝! 저희가 일단 이 에너비티를 통해서 활력 비타민 와 이런 느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런 활력보다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사실은 만병의 근원이자 악의 근원. 이 스트레스는 진짜 너무 피곤해요. 갑자기 열받네. 제가 태어나서 먹었던 비타민 가운데 가장 신맛이 없어요. 오. 약반녀석 1 하면 2 약반녀석 2 하면